아시아나죠. 오늘은 뭐 거의 그렇죠. 원탑 종목은 그렇죠. 뭐 그룹주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아시아나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시아나 항공이 강력하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 아시아나 항공 매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조율하면서 지금 그 관련 그룹주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구 전 회장 일가 지분을 추가 담보 제공하고 자산 매각 그리고 비수익 노선 정리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유동성 자산 확보 못할 시 아시아나 항공도 매각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항공 지분 33.5%를 지니고 있는데 금호산업도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계열사로 일단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그 종목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부산도 같이 연관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아시아나 IDT 지분 76.2% 정도 보유하고 있고 에어부산도 아시아나 항공이 44.2%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은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전부 다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 종목 연속 다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궁금한 게 이게 시장에서 뭐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 매각되는 게 왜 도대체 호재냐고 물어보는데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경영이 개선되는 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너무 항공주들이 부채가 상당히 많고 재무적으로 상당히 부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조금 경영이 좀 다소 좀 긍정적으로 탈바꿈되고 재무구조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력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분봉상 캔들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매수가 기준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올라갈 거야 라고 접근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국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니 건들지 마시고 혹여라도 접근하실 분들은 캔들 대응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